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나가는 삼재 있고, 이동도 떴고, 구설 시비 다툼. 본인의 고민이 뭐예요? 제가 좀 있으면 결혼을 3월달에 하는데. 아, 그래서 이동이 떴구나. 결혼하는데 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계속 마음이 가서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니, 지금 나 신점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로 얘기할게. 어? 너 미쳤어? 아니, 결혼하려고 상견례 다 끝냈지? 날짜 잡았지? 그럼 미친 거 아닌 이상 흘러가고 지나간 2년에 왜 흔들려? 미쳤네, 미쳤어. 어? 지금 본인이 3대 기간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이민연에 1월 9일 음력, 1월 9일이 지나야 3대에서 완벽히 끝나. 거의 끝나간 거야. 다름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동이 떴고 구설, 시비, 다툼이 떴단 말이야. 이동이란 것은 직업이 됐거나 직장이 됐거나 이사를 하거나. 그러니 결혼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 본가에서 내가 이제 출가를 하죠. 이동 뜨니까 당연한데 구설과 시비, 다툼은 만만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물어볼게. 내 눈에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 헤어진 남자. 그 남자가 새우 젖 같아. 이렇게 좋은 남자,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야.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아, 너 한 대 까고 싶다, 진짜. 너 미쳤냐?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불행해. 너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현재 이 남자, 저기 이름 대봐봐. 결혼할 남자. 자, 띠로 보면은 과히 좋지 않아. 닭띠하고 양띠가, 응? 원래 양띠가 좀 이기적인 게 있어.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좀 선천적으로 띠에 깔려 있단 말이야. 하지만, 닭띠, 너, 만만치 않아. 너 똘게 있어. 응?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인 유혹이 있지. 너 이런 거 못 이겨내. 성향이. 근데 이 지금 결혼할 남자는 강직해. 강직해. 그리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지만은 얘는 개인주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한테만큼은 얘가 책임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치? 본인이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아, 얘랑 결혼하면 내가 적어도 밥을 굶거나 내가 나가서 허접한 대접은 안 받겠구나. 그건 책임감이고 성실하고 근면하고가 있어. 근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로 따졌을 때 남들 눈에는 저 새끼는 이기적인 놈이야. 저거는 너무 개인주의가 있다 할 수는 있어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완벽해. 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어? 지금 그 전 남자 내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지만 걔는 그냥 속된 말로 속궁합이 맞거나 밀당 뭔가 이렇게 나를 애달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달아오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 어? 딱 거기까지야. 그리고 그 놈은 내 갖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가짜니 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걔 책임감 없어. 이렇게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기껏 만나갖고 뭐 대화하다가 나 너랑은 도저히 안 될 거 같아. 미안하다. 이게 걔 스타일이야, 내 눈엔. 그래서 바람을 몇 번 치고 좀 저 없을 때. 어쩌다 바람이 아니고 지금 바람을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 아, 죽방맹이 날리고 싶다, 진짜. 진짜 팍 까고 싶다, 그 놈을. 야, 나 말고 딴 여자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바람을 펴. 너 그걸 어떻게 살려고? 정신 나갔네. 너 가리 먹었니? 왜 이래? 아니, 우리 애기들 이거 오색 찢어. 이거 정신 차리고 시집 보내게.
안 돼. 죽어도 안 돼. 지나간 인연은 끝났어. 어? 얘 전 남편은 끝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전 남편의 기운을 너의 대천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의 눈동자를 통해서 영의 기운으로다가 에너지를 보면 걔는 어? 내가 데리고 놀던 거야. 내가 데리고 놀던 X를 저 새끼, 다른 새끼, 어? 내가 아는 놈, 뭔가 이 면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을 뻔한 게 지금 신랑이야, 내 눈엔. 둘이 아는 사이예요? 근데 스치든 뭐라든 옛날 남자친구랑 지금 남편 될 사람이랑 무엇인가의 연애 끈에 인연은 다 있는 게 보여요, 살짝. 그러니까 나 갖기는 싫어. 근데 너는 못 줘야. 근데 나는 흔들려. 그러면 너만 병신돼. 지금 왜? 내가 왜 왔냐고 묻기 전에 이동, 나가는 삼재 이동, 구설, 시비, 다툼을 썼단 말이야. 난 쓰면서 점을 봐. 그러면은 시비가 붙고 다툼이 붙고 대립이 붙고 이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나는 날 잡고 시 잡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과거지사 털려서 옛날 남자랑 연루되면 시집을 가더라도 그 시부모나 그 내 남편 될 사람한테 험이 잡히잖아. 책 잡히면서 왜 평생 깨갱하고 살아? 나는 결사반대. 네가 내 친여동생이었으면 머리를 쥐어 잡고 흔들었어. 나는 진짜. 왜? 이 언니가 사실은 고집이 엄청 세. 근데 내가 너를 보면 줏대 없이 갈 때처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이 남자가 너무 자기 주장이나 확고부동한 거에 어쩔 때는 싫어. 숨이 막히잖아. 근데 전에 남편은 달콤해. 그지? 맞춰주고. 어, 바람둥이니까 여자 마음을 얼마나 잘 들었다 놨다 해. 근데 그렇게 해갖고 생활력이 없고 내 눈엔 생활력이 없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한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성향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도 늘 그런 식으로 친절한 남자야. 너 애달퍼서 살겠어? 왜? 우리 X는 한 번 꽂히면은 잠을 못 자. 너 뒤끝 있어. 그리고 한 번 돌면은 똘끼 광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선발 뒤집듯이 들여다 봐야 되고 된장인 거 알아도 손으로 찍어서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 그러는 네가 그렇게 끼가 다분해서 내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어? 남편을 만약에 뒀으면 너 밤에 잠이나 자겠니? 쳐내고 싶어도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수신 차단을 해야지. 야, 너 진짜 심각하다. 인생은 어? Only one. 어? 한 번뿐이 only life야. 어? Only 한 번인 내 인생은 왜 그러한 즐거움, 호기심, 유혹으로 때우고 싶어? 너 쪽박차. 만약에 이 X이랑 나 너 답답해. 너가 너무 명령적이야. 네 고집대로만 해. 나를 좀 내 비유, 나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 섭섭해. 그래, 멀어졌어. 너 그 다음에 그 나쁜 남자 다시 만나지. 땅을 지고 후회해. 그나마 이 친구가 12월생이기 때문에 얘도 보통 신가물이 아니야. 인동살이 있기 때문에 촉이라는 게 좋아요. 어? 직감, 육감, 예감 얘 장난 아니야. 그럼 네가 지금 마음 흔들리는 거 얘 알아. 그러면 얘 또한 한 번 꽂히지. 끝장이다. 강직하고 고집이 있지만 나름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얘도 똘끼 광기가 있어. 그러니까 끼를 좀 누르고 사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고 전에 남자친구는 끼를 흘리고 다니는 애야. 어, 나 끼쟁이야. 나 끼 있어. 어, 너 얘 놓치고 나면은 내가 좀 성실하고 괜찮고 생활력 있고 이런 남자 만날 확률이 떨어져. 왜? 너도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지사, 어? 그러니까
호적에는 안 올려도 사실 혼이 됐던 진한 관계, 결혼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쭉 진하게 만나다가 이별해서 상처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팔자야. 그 지금 팔자 때문에 했잖아. 나쁜 남자 때문에, 전 남친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서른에 내가 시집을 가는 거야. 20대 때는 실패하니까. 제대로 서른에 기회 돼서 가는 형국이고. 오행으로 따지면 너는 금이고 이 남자는 흙이야. 그러면 땅 속에 금이 사금처럼 땅속 금광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 줘.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거야. 근데 나 냉정히 물으면 우리 성 뭐냐 우리 미성년자 아니니까 이제 언니로서 내가 얘기하면 네가 성적인 부분에서도 이 선이가 만족도가 떨어져. 솔직히 말하면 뭐 체위나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느끼는 오르가즘의 각도나 이 가슴 설레임을 따졌을 때 강렬하고 뜨겁진 않아도 나쁘진 않아. 응? 싫지는 않아. 그래 적당하지만 옛날 남자친구가 더 강렬했고 나의 섹슈얼 포인트나 이런 스팟을 더 잘 알고 나를 어떻게 선수처럼 굉장히 잘 다루는 거에 사실은 네가 익숙해져 있는 것뿐이야. 근데 그거는 충분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맞춰가고 새롭게 점점 더 뜨거워지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 응? 근데 그 잠깐 옛날에 그 멜랑꼴랑했고 가슴 설레였던 그 순간적인 것 때문에 아련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 네가 맹해서 그래. 정말 야근 애들은 속된 말로 결혼은 예하고 하고 막말로 뒤에서 뻘짓거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당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싶고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적어도 당신이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야. 정말 못된 사람은 뒤에서 할 짓 다 하고 겉으로는 제가요? 언제요? 저 결혼해요. 이럴 거야.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물론 가면을 썼지만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네. 내가 굉장히 솔직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은 사업이고 현실이야. 그리고 내 남은 여생, 지금 100세 사는 세상이야. 어? 30살이야. 못 살아도 60살은 좋게 살아. 니네 때는. 그럼 60년은 저 새끼가 바람을 필까 딴 년하고 잠을 잤을까 딴 년하고 연락을 하나 카톡을 열어보고 뒤져보고 얼마나 비참하니. 너 그런 지옥에서 살 거냐. 그래도 생활력이 있고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반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댁의 부모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격식이 있다.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무식하고 이런 집안으로 안 나와요. 그렇게 모양새가 갖춰진 집에서 적당하게 누리고 살면서 어차피 싫지 않았잖아. 좋았으니까 결혼을 결심했고 이제 와서 과거의 남자가 끼어드는 거야. 그건 내 운이야. 왜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잠깐 낀다고 생각하면 네가 이해하기 쉽겠지. 그걸 쳐내야 내가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돼. 흔들리는 사람이 바보다. 내가 너무 막 휘어팠나? 얘기 좀 해봐. 좀 잘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제가 마음이 좀 갈팡질팡한 것도 있고 남편대 친구가 좀 고집도 있고 그래서 고집이 없는 사람한테 가잖아. 그럼 너는 정말 식모살이야. 네가 너 내가 다이렉트로 물을게. 네가 생활력이 강해서 나가서 악착같이 돈 버냐. 너 못 벌잖아. 이 사람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대접도 받아요. 근데 그 전 남친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같이 놀아. 친구랑도. 그런 개념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돈스러운 거는 과거의 달콤함이 잔재하기 때문이야. 과거는 흘러갔고 추억인 거야.
여기다 묻고 나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어. 시작을 다시 할래? 아니면 리셋을 할래? 어? 아니면 과거에 묻혀서 정말로 눈물바람에 그 사람 핸드폰 뒤지고 있을래?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니까 네. 응? 좋은 기회에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세요. 그리고 수신 차단, 네. 카톡 차단, 그거는 결혼할 내 남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어. 할 수 있지? 눈동자 흔들려. 미치겠다 진짜. 진짜야? 알았지? 응. 자 그러면 이민영 우리 같이 빠샤 한번 해요. 나 아무래도 불안해서 빠샤를 하고 보내야겠어. 자 하나 둘 셋 빠샤! 새해 복 많이 받기. 사랑받을 자격 되니까 사랑받고 살아. 알았지? 애썼어요.